네, 안녕하세요. 김진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3월 들어서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월은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선이 있는 한해 3월, 4월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장을 유지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 이제, 저밸류 프로그램으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인해서 수급이 좀 코스피 쪽으로 많이 좀 몰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외인의 어떤 수급이 지속적으로 뭐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런 부분. 왜냐하면 뭐 3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정부가 좀 이제 압력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사들이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이제 발표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뭐 상패 시즌도 이제 다가온 거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재무가 좋지 않은 그런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저 PBR 그런 종목도 우량한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종목도 금융주 특히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3월, 제가 첫째 주 일정이긴 하나 좀 뒤에 혹시 시간이 있으면 그 뒤에 그런 3월 저희 초니까 3월 안에 있는 그런 일정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섹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제가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또 드렸었는데, 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지나간 뭐 일정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종목을 뭐 찍어주는 그런 제가 프로그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들, 일정들, 그리고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면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하시도록 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전문가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일정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고 이 종목을 이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있어가지고 가끔 이제 기침을 좀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번 주 주요 일정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월요일부터 해서 제가 그냥 쫙다 정리를 좀 했습니다. 중국 양해 관련해서 우리 예전에 뭐 저희 중국주, 국내 상장 중국주, 뭐 헝션그룹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뭐, 컬러레이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 이번 중국 양회 관련해서는 저출산 이슈가 좀 두드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저출산 어떤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국내 외적으로 일본에서도 뭐 1년 뭐 출산 인구가 75만 명 이렇게 우리나라도 훨씬 낮습니다. 우리나라 20만 명대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저출산 위원회가 3월 안에 저출산 관련해서 정책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원래 2월 말 3월 초였는데 조금 일정이 밀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가 요즘 최근에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서 좀붕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대감이 계속 살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넣어놨었는데 뭐 중국 양회에서도 뭐 관련 내용이 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좀 움직임이 좀 덜한 모습인데 그래서 뭐 저출산 섹터는 일부 종목 정도는 테마주를 하신다면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미국 물리화폐 관련해서 초전도체 관련해서 발표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당연히 뭐그 기대감으로 이미 뭐 3, 4주, 뭐두달 전부터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나마 차트 추세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혹시나 뭐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급등으로 인해서 다시 급락이, 혹시나 뭐 재료 소멸이면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일에는. 급락이 나오지 않을 만한 종목으로 일부러 인지 디스플레이를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요거는 뭐 어제 뭐 초전도체 관련해서 발표가 있긴 했지만 뭐 크게 뭐 하락 같은 거 없이 약간 상승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초전도체 관련해서 아무래도 너무 테마주적이고 실체가 좀 없던 그런 섹터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정말로 뭐 이거 사세요 추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인지 디스플레이 정도 뭐 적어놨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좀 있는데 예, 여기에도 제가 기존에 그런 내용을 적었었어요. 초전도체 관련해서도 뭐어그 너무 급등락하는 신성 델타테크나 뭐 서남, CCS 같은 그런 종목들 제가
이야기 드리기 좀 힘들다. 이미 좀 시세가 나왔다. 그래서 뭐 인지 디스플레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예, 급등락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뭐 차트 추세 괜찮아서 적었다라고 제가 또 코멘트를 달았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40일 휴전 관련해서 GS 글로벌을 제가 적었었는데 뭐 GS 글로벌이 뭐 자회사가 이쪽에 이스라엘에 또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재건 관련주로 좀 상승이 좀 나왔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넣어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는 제가 또 밑에 어떤 코멘트를 달았었냐면 열 배터리라고 해서 나트륨 같은 것들이 소재인데 빌 게이츠나 MS의 빌 게이츠가 등의 어떤 많은 그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요 열 배터리에 관심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주에 GS 글로벌이 아마 급등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겹테마 열 배터리 이슈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관련주가 좀 부각이 안 됐었는데 지난주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사 여태까지 그러니까 재탄 기사로 나왔던 건데 급등이 좀 나오면서 열 배터리 그 관련주로 좀 묶여 있습니다. GS 글로벌이. 그래서 열 배터리 쪽은 또 이제 이슈가 부각될 것 같아서 겹테마로 좀 넣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밑에다가 제가 좀 적어 놨었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그런 종목,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 밑에는 뭐 이제 한미 4일부터 11일간 연합연습이 있어서 이제 방산주를 좀 넣었었는데 휴니드랑 LIG 넥스온 오늘 좀 움직입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LIG 넥스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뭐 상당히 좋은 종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 어떤 리스크가 계속 올해도 부각이 될 겁니다. 아무리 뭐 러시아랑 우크라 같은 경우에 뭐 휴전을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뭐 정전 협력을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이 잠깐 돌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언제 저희가 될지 모르는데 뭐 아무리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뭐 해결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중동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까지도 이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실적적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LIG 넥스온을 좀 그나마 예, 방산주 중에서는 조금 우량주 중에서는 제일 좀 나아서 휴니드랑 LIG 넥스온을 좀 꼽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차투순 배열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요 두 종목이 오늘 좀 상승이 나오네요. 아무래도 오늘 반도체 같은 좀 기술주들이 조금 밀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자 밑에 한미가 이제 4일부터 죄송합니다. 교육부에 이제 전국 의대 증원 신청 마감. 이게 다 월요일 일정입니다. 증원 신청 마감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길게 좀 이야기를 좀 적었던 그런 일정인데요. YBM넷 메가임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시간외로 어제 시간외로 좀 움직임이 좀 나왔고 오늘 좀 상승이 나왔을 겁니다. 메가임드도 오늘 갑자기 급등이 나왔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의대 증원 신청 마감 관련해서 오늘 예 그 복지부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복지부인가 아니면 교육부인가요? 나왔었는데 신청이 거의 한 3천 명 이상. 지방대와 그다음 수도권 대학들의 신청 인원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부는 2천 명을 증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천 명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슈로 정부에 좀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가임디가 오늘 살짝 좀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YBM넷이나 메가임디 같은 경우에 제가 YBM넷은 어제 좀 시세가 나왔고요. 메가임디는 오늘 좀 갑자기 좀 튀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적은 그런 일정들이 정말로 좀 움직임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대 증원 관련해서 의협 쪽하고 의사협회 그리고 정부 쪽하고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되기가 힘듭니다. 예, 정부도 지금 상당히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의사 면허 취소, 정직 뭐 이런 것들에서 뭐 3개월간 뭔가 정직 이제 명령을 이제 한다고 하고요. 의사협회 쪽도 이제 복귀하라고 이제 행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 의사들이. 근데 그분들이 8,000명 중에서 7,000명 정도 예, 아직 복귀하지 않았다라고 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장기화될 그 조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협회 쪽에는 350명 정도 그 정도 정원을 좀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쪽 이쪽 정부 쪽에서는 2,000명을 무조건 고수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화로 풀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관련주들은 한번 움직임이 재차 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정부 쪽이면은 교육 쪽 그다음에 의사분들께서 이제 복귀를 하지 않으신다면 비대면 쪽. 근데 비대면 쪽은 좀 움직임이 강하게 치고 내려와서 좀 시간에서 움직이는 등 좀 너무 좀 테마주적인 좀 강한
급등락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접근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좀 위험한 그런 급등락이 있는 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한 이런 이것들은 우선은 압축본이에요. 예, 압축본 여러가 제가 길게 이렇게 작성을 제가 주말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성을 하고 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줄여서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거의 부수적인 내용들을 이제 아래에 이제 쫙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압축이 되는지.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 양회, 그래서 정엽은 3월 4일, 전인대회는 3월 5일이다 해서 아가방 컴파니를 넣는데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여러 개 관련 내용들을, 기사 내용을 캡처해서 제가 적어드린 거예요. 예, 거기 보시면 밑에 이제 빨간색으로 중국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 그 다음에 GDP 성장률 목표치, 국방 예산 등 국제사회에 주목하는 사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그래서 국내 총 생산 성장률, 요게 좀 중요했는데, 근데 뭐 발표한다고 뭐 그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중국 경제가 좀 살아야 뭐 여러 가지 그런 뭐랄까요, 뭐 유가라든가, 아니면 뭐 국내 어떤 증시라든가 여러 쪽이 이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주목하는 부분이었죠. 근데 좀 별 내용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전에 뭐 중국 양회 하면은 뭐 중국 내수주나 화장품 봤는데 저희 안 본다고 했었죠. 이제는 뭐 이제 별 영향이 없습니다. 뭐 중국 내에서도 이제 국내 화장품 같은 거 특히 뭐 LG 생활건강에 뭐 좀 고가 브랜드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사진 않죠. 차라리 외국 분들 브랜드를 사던가 아니면 국내 자국 브랜드를 좀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중국 양회나 뭐 춘절 이런 거 관련해서 국내 어떤 화장품 쪽 중국 쪽 중국향 화장품 쪽은 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는 화장품 쪽을 보신다면 실적이 기대되는 북미향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뭐 CNC 인터내셔널 같은 그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 뭐 리포트가 나오면서 좀 강세였죠. 예,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또 밑에 적었어요. 예, 어떻게 적었냐면 제가 일정을 적고 그다음에 이제 기사를 이렇게 기사에서 주요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드리고 그다음 어떤 저의 견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적어 드립니다. 예. 중국도 이제 합계 출산율이 1입니다. 우리나라도 훨씬 낫네요. 우리나라 이제 0.6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이제 두 커플이 이제 한 명도 거의 낳지 않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건데 중국은 이제 1+1까지 두 명당 한 명이죠. 그 수준까지 떨어져서 인구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긴 뭐 산화제한 막 쓰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큰 실수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인구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인도한테 따라잡힐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큰 움직임이 없을 거다 이런 내용을 좀 적어 놨었고요. 예,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 그다음 화장품, 미용기기 적었는데 뭐 이 중에서는 좀 미용기기 레이저옵텍이 신규 상장 섹터였죠. 요 종목이 좀 강하게 좀 움직인 모습. 어제 오늘 조금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압축한 것들을 좀 제가 좀 풀어서 지금 정리해 드리고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적어놨네요. 예, 여기 맨 밑에 줄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시면, GS의 계열사 엘리먼트가 이스라엘에 모듈러 건축 자문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랑 이제 뭐 정전을 한다거나 휴전을 하게 되면 GS 글로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움직인 이력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혹시나,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뭐 휴전한대? 이러면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가 휴전은 요원하다라는 기사가 오늘 아침인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지 말으셔야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정주라는 거는 좀 일정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하시면 제가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예, 뭐, 또 아무래도 또 저의 어떤 매매를 소개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도 열 배터리. 네, 열 배터리 관련해서 요 이슈가 단발성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제 투자한다고 하니까 요것도 한번 체크해 놓으셨다가, 나름 뭐 GS 글로벌 뭐 나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열 배터리. 그리고 이스라엘 정전 휴전 관련주 이렇게 해서 한번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또 이런 종목들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립 전시회라고 해서 사우디판 이제 CES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AI가 다뤄진다고 해서 제가 뭐를 넣었나요?
예, SP 소프트를 넣었네요. 근데 이미 뭐 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SP 소프트를 맨 앞에 넣었었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좀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크라우드웍스도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삼성 SDS는 뭐 좋게 보고 있는 AI 뭐 관련 우량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만 해 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제가 관련 탑픽을 뽑는데 항상 아시죠? SP 소프트가 뭐 립전시회에 참여하나요? 아닙니다. 네. MSAI 관련주로 좀 뽑혀 있죠. SP 소프트는 스펙 합병 상승 종목인데 추세가 지난 금요일 날 살리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어떤 지표를 좀 충족했기 때문에 오늘 전고점을 넘을 것 같아서 관심 종목이었는데 좀 아쉽게 제가 좀 오늘은 예, 보지 않았네요. 뭐 근데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 만약에 봤으면 네, 상당히 좋은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어드린 거 아시죠? 모두 이렇게 차트순 배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차트순 배열로 그렇게 드렸다는 거 보시면 뭐 가끔 놀라십니다. 어떤 분들은. 네. 네,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일정들 있는 거 이렇게 정리해 놓았는데 YBM 내 메가 MD 해놨었는데 뭐 벌써 월요일, 화요일 뭐 시세가 이미 좀 나왔다고 했고요. 제가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뭐 지나간 내용인데 설명하느냐 하실 수 있어서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요 이슈는 제가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일정이 끝난 거 월요일 거 얘기 드리지만 지금 제가 일부러 다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뭐 정리하시는 분들은 정리하시고 공부하시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거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 제가 적어놨어요. 예, 미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간의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예, 어제.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한 것들이 진짜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오늘 일정입니다. 오늘 일정도 아마 좀 시세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서 뭐 보시기 지금 바로 좀 사시긴 그러신데 한번 보십시오. 우선은 정부 일정 산업통상자원부의 일정으로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 제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조선 관련 일정인데요. 그래서 조간으로 이제 보도는 내일 아침에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차트적으로 대창솔루션 케이프 같은 것들이 좀 좋아서 이런 것들을 넣어놨고 그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예, 뒤에 보시면 예, 대창솔루션 케이프 오리엔탈 전공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놨어요. KSP가 좀 오늘 좀 움직인 것 같아요. 좀 뒤에 적어놨는데 예, 요런 좀, 대창 솔루션은 좀 어제 안 좋았다가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그래서 우선은 지금 조선 4상가요? 5상가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현대랑 하나오션, 뭐 삼성중공업 쪽을 보니까, 차트적으로 조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조선 기자재 쪽, 좀 가볍죠? 요 종목들이 좀, 지난주인가요? 예, 반등이 좀 나와서, 차트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제가, 우선적으로 좀 넣어놨어요. 조선도 이번에 이제 중고조선가가 이제 좀 오르면 그 다음에 신조선가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중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우리 아파트 가격 전세 가격이 오르면은 또 시세가 또 오르잖아요. 예, 일단 매매가를 견인 시켜버리는데 받쳐주면서 그래서 지금 중고선가 지수가 뭐 선행 지표죠 신조선가에 그런데 이것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쪽도 반등이 나올 수 있어 보이고요. 작년에 2021년까지 저가 수주한 물량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다급했죠. 그 물량들이 이제부터 실적 반영이 작년까지 좀 그런 저가 수주 물량들이 반영이 되고 올해부터는 조금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들을 이제 또 저희가 가려받고 있거든요. 좀 돈 안 되는 것들은 지금 중국 그런 선박 조선 쪽에 막 지금 다 그냥 포기해서 넘겨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해부터 잡힙니다. 그래서 조선 쪽도 아마 반등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조선 섹터도 중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니까 도움 되실 겁니다. 뭐 지나간 내용 아니냐 하셔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좀 예 잠깐 좀 물을 좀 한 잔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이죠. 오늘 미국 슈퍼 화요일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양당의 실질적인 대표가 오늘 이제 뽑혀지는 건데 뭐 다들 아시죠. 뭐 트럼프와 그다음 바이든입니다. 예, 그렇게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주말간에
요 미국 그이 후보자별로 즉 바이든과 이 트럼프 간에 이두 후보의 정책을 한번 쫙다 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물론 이제 지금 저희가 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틀릴 수 있는데 바이든이 아무래도 조금 불리하거든요. 너무 저는 좀 노세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트럼프가 좀 우세한 그런 모습이기도 해서 트럼프 후보의 관련 그 앞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주목받을 그런 것들을 한번 추려봤는데 전통 그 유가 쪽, 정유 쪽, 그쪽 셰일가스 쪽, 그리고 SMR 원전, 그리고 인프라, 그다음에 뭐 방산, 방위산업 이런 쪽이 아무래도 좀 부각이 될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도 뭐 조금 정유주를 좀 계속 사고 있죠. 바이든 쪽은 아시다시피 뭐 신재생, 그다음에 뭐 탄소중립,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 예, 그다음에 IRA 법이죠. 요런 쪽이 이제 아무래도 붙게 되는데요. 트럼프와 그러면 바이든 이 한쪽이 어느 쪽이 될지는 지금 저희는 뭐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뭐 트럼프가 지금은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공통분모를 찾아보니까 결국 인프라 투자입니다. 네, 인프라 쪽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뭐 통신 쪽도 있겠고 항만이나 뭐 도로, 그다음에 이전 전압기 쪽도 좀 있습니다. 예, 통신 그 시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5G나 6G 쪽 통신 쪽은 이제 뭐 지금 보시는 건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게좀 뭐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중국 양회도 있는 거예요. 이번 중국 양회에서는 아무래도 경기 부양이거든요. 핵심은. 예, 뭐, 내수 부양이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혹시 건설 섹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토목이나 건설 섹터. 물론, 이제, 뭐, 크게, 미국도 지금은 이제 막 경기가 좋은데, 경기가 언젠가 또 꺾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대선이 오면 이제 여러 가지 공약으로, 이제 여러 가지 또 저희의 또 기대감이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떤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양회의 어떤 기대감도 있으니까, 그러면, 건설주는 그러니까 건설 기계, 건설 장비를 보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미국 관련해서는 미국 매출 비중이 75%나 있는 그런, 두산 밥캣. 그것이 좀 제일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좀 두산이라는 그룹의 어떤 네임 밸류가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입니다. 두산의 어떤 캐시카우입니다. 두산 밥캣이. 장사가 되게 잘 되기 때문에. 근데, 자사주 매입과 소각 같은 것들은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월, 밸류업 관련해서 이쪽도 좀 보게 된다면 자사주 취득, 그 다음에 소각 같은 걸 하는 그런 종목들은 뭐가 없을까라고 하다가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본 겁니다.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현대건설 기계와 함께 자사주 소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이번에 자사주 소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매출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이 만약에 된다면, 그러면 요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좀 부각이 좀될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건설 장비 쪽이 어떤 뭐 강세였을 때, 현대 인프라코어도 강력하게 간 이력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대 인프라코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두산 밥캣은 조금 미국향, 정말로 미국 대선 관련, 네, 인프라 투자 관련해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수 있는 종목이고,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포함되고, 사우디 쪽, 아무래도 현대 가니까, 중동 쪽, 지금 계속 네옴시티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 어떤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향. 그리고 미국까지, 그리고 자사주 소각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둘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요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야 시작을 했으니까 11월이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요 종목들은 또 실적도 좋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기대주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중 분쟁주 삼화전자를 적었었는데 아마 요것도 좀 움직임이, 예, 나온 걸로 보입니다. 예. 미중 분쟁 쪽도 아시죠? 요두 후보 모두 중국과 이렇게 친해질 생각 없습니다. 예, 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핵심 광물 국제 포럼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튬 가격 요즘 탄산 리튬도 그렇고 계속 좀 반등이 좀 있었죠?
근데 뭐 어제는 좀 앨범 세계 리튬 1위 기업이 미국장에서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리튬포러스랑 하이드로리튬은 제가 종리를 해서 그런가 이상하게 좀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리튬이 붙은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재무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좀 테마주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강한데 어제 쉬고 좀 오늘 좀 상승이 나오네요. 예, 제가 이렇게 두 종목만 꼽아 탑픽으로 꼽아봤는데 이 종목들이 상승이 나옵니다. 이번 핵심작물 국제 포럼 관련해서는 뭐 나름대로 여러 회사, 그런 나라들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부 일정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지질자원연구원이 참여를 하는 그런 행사인데 괜찮아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날 거기 관련해 가지고 뭐 같은 날에 어떤 산업통상자원부도 일정도 있다라고 제가 여러 가지 뭐 적어드렸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논의되느냐 리튬 쪽도 있는데 코발트랑 폐배터리도 있어가지고 관련 탑픽을 좀 뽑아놨었습니다. 네, 그 다음 순간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YJM 게임스 액션 스퀘어의 이제 킹덤 왕가의 피 출시 이슈로 요거 사전 그 등록 100만 명 뉴스가 나왔거든요. 뉴스가 좋아서 예, 요거 우리 피디님께서 요것도 해주셨는데 요게 맨 밑에 있는 게 예, 맨 밑에 줄에 YJM 게 빨간색 그 밑에 줄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뉴스 헤드라인, 그, 뉴스 기사, 저기, 제목입니다. 네. 제목에 그렇게 100만 돌파 있어갖고, 제가 그 밑에 아마 적어놨나요? 예. 아, 예. 여기, 여기다가 제가 어떻게 코멘트를 달았냐 하면, 네. 어떻게 코멘트를 달았었냐 하면, 이런 것도, 부각이 되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놨었어요. 예, 그래서 YJM 게임스가 아마 100만 사전 청약 이슈로 어젠가 한번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내려왔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런 이슈 움직임이 없을 것 같은데도 움직임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사 같은 것들을 좀 보시면, 예, 특히 저는 그냥 만약 이런 기사였으면 별로 이게 뭐 저도 게임을 하지 않으니까 뭐 얼마나 강한 어떤 이슈 일정인지 모르나 요 기사를 보니까 사전 예약 100만 명 돌파, 뭐 그런 기사를 보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이제 하락 추세였거든요. YJM 게임스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삼성물산 IR이 있습니다. 예. 요즘에 중요합니다. 예. 저 PBR 관련해서. 그 다음에 3월 이제, 주주 친화 정책 발표 이슈도 있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행동주의 펀드들한테 공격을 받을 예정입니다. 뭐 배당 확대 등등, 그죠? 그래서 삼성물산 IR이 있는데 오늘 좀 상승이 나와요. 네, 그렇죠? 오늘 조금 기술주 안 가니까 저 PBR 쪽이 좀 가거든요. 움직임이 예, 외국인이 조금 이쪽 코스피 쪽을 사니까 지주사 그래서 거기에 지주사만 해도 거의 한 50여 개 종목이 될 겁니다. 그 중에 아세아를 적었는데 아세아가 어제 상승 나왔을 겁니다. 예, SK스퀘어도 좀 움직임이 오늘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제가 좋은 종목들만 이렇게 뽑아서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테스, 예, 1차관이 반도체 현장 방문해서 테스를 적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전공종 쪽인데, 그, 제가 밑에 정리한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예,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HBM, 재료 부품, 온 디바이스, CXL, 뭐 시스템 반도체, PCB 쪽 해서 제가 반도체 섹터는 전부 다 보고 정리를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낸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적어드렸는데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뭐 어떤 것들이 좀 움직였더라. 예, 뭐 시스템 반도체 쪽에 여기 DI가 지금 두 번이나 있네요. 반도체 장비 쪽에도 있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도 있는데 DI, 사이맥스 이런 게 좀 강한 모습이죠. GST도 오늘 액침 냉각 쪽으로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요. PSK도 좀 약간 움직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좀 강세였고 월요일 그다음에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거 아시죠? 차트선 배열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정리해 놓고선 뭐 뭘 봐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 맨 위에 보시면 됩니다. 맨 위에 맨 앞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적어놨네요. HPS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런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좀 했던 종목인데 상당히 뭐 좋았습니다.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제가
일정이 있으면은 그 관련 섹터를 모두 정리하고 개별 어떤 이슈가 있는 것들도 정리해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 이렇게 차트 순 배열하고 제가 좋아하는 순 배열을 해서 거기서 계속 탑 앤 다운 식으로 계속해서 저는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저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저한테 배우시, 그러니까 이렇게 제 어떤 방식을 따라 하시면 되세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부 일정에 오늘 보니, 이번 주 보니까 반도체 AI 로봇이 있다. 그러면 반도체 AI 로봇에 그러한 관련 종목들을 저처럼 2천여 개? 다 보실 수 있으십니까? 다 보시고. 그러면 뭐 지난주 일정 때문에라든가 개별 이슈 때문에 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종목들이 좀 나올 거면 추려질 겁니다. 이렇게. 요 세 섹터에. 그러면 그 거기서 나온 그런 종목들이 예를 들어 2천 개가 그 뭐 예를 들어 200개가 있으면 줄인 것이 한 예를 들어 30개 됩니다. 그러면 그 30개에서 또 줄이는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섹터별로 탑 종목, 탑 종목, 탑 종목 한두 개씩. 그다음에 관심 종목 올려 두고 그것들을 월요일부터 보시는 거죠. 네. 이런 게 귀찮으시면 김진환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요일. 자, 내일입니다. 이제 일정이 좀 아직 살아있어요. 네. 예. 그래서 주요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연준 의장 파월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랑 상원 은행위원회 이제 잇따라 출석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갖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차례씩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요. 예. 자기의 통화정책 방향과 미 경제 이제 흐름에 대해서 이제 보고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합니다. 시장 영향 가능성이 좀 있죠. 여기에 이제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좀 있는데 제가 다 적어놨어요. 밑에가 제가 적은 내용이거든요. 브로드컴이 이제 그 반도체 쪽이죠. 그래서 요 실적 발표가 괜찮고 파월의 의회 증언에서도 뭔가 새로운 내용 있지 않습니까? 뭐 QT 축소라든가 뭐 갑자기 뭐 이상한 점도표 어떻게 하겠다. 뭐 금리 인하는 오래 안 하겠다. 뭐 이런 끔찍한데. 만약에 어떤 이런 이슈가 나오면 뭐 크게 흔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뻔한 얘기 할 것 같거든요. 예. 뭐 두고 보면서 해야 된다. 뭐 아니면은 지난번에 어떤 연준의 어떤 의원이 얘기했었죠. 한 번 인상 후 중간에 멈췄다가 그 다음에 이제 더 올릴지 내릴지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신중한 발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쪽인데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파월의 발언 좀 지켜보자. 그리고 브로드컴까지 실적이 만약에 괜찮다면 반도체는 또 움직일 수 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제가 또 미국장에서 저도 계속 차트적으로 보는데 돌파해서 상당히 추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괜찮으면 반도체 특히 HBM 쪽도 괜찮을 것 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 좀 HBM 쪽이 좀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온 디바이스도 이제 반등이 제조 반도체 나오다가 말고 CXL도 뭐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죠. 네오셈 같은 게 대장주인데요. 결국에는 HBM이 좀 멈추면 다른 섹터들도 갑니다. 예, 특히 이제 제가 뒤에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월간 일정 제가 잠깐 혹시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해 드리려고 했는데 3월 이제 말 정도에 일정이 좀 있습니다. 예, 3월 일정에 3월 말 일정이 뭐냐면 삼성전자 이제 맴콘 2024라고 해가지고요. 26일부터 2일간 열리는 건데 삼성전자의 CXL의 청사진이 공개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중요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CXL 쪽 보셔야 돼요. 3월 26일이니까 아마 미리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주부터 보셔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신의 한 수를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와 이제 풍력 비즈니스 컨퍼런스가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예전에 동국산업이 그, 풍력 기업이죠. 베스타스 풍력 기업과의 풍력 기업이 우리나라에 이제 뭐 인천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이슈가. 그것 때문에 강력하게 반응한 종목이 CS 쪽도 뭐 움직임이 있었고, CS 배열이랑 CS 뭐 풍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도 있었지만, 동국 쪽이 반응을 했고, 특히 동국산업이 반응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다 정리를 다 해놔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동국산업이 아마 어제 움직임이 있었을걸요? 예, 왜냐하면 일정이 수요일인데 이미 이런 일정들을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기사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예. 근데, 뭐 일정이라는 거는 되게 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난다고 제가 했죠. 그러니까 뭐 동국산업 같은 거를 사셨어도 뭐 어제 아마 몇 프로 수익이 났을 겁니다. 예, 시초부터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것도 정리해 놓으시면 도움 돼요. 아, 베스타스의 투자권 관련해서 동국산업이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동국산업도 뭐 2차전지 쪽으로 뭐 진출 이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미 지난주에 좀 시세가 좀 나고 했어요. 좀 강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또 한번 튀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일정 보겠습니다. 요게 좀 중요하죠. 이번 주 일정 중에 가장 좀 중요했습니다. 인터배터리. 그래서 제가 이슈플로 11시 15분에도 얘기하는 거에서도 제가 얘기 드렸죠. LFP배터리랑 전고체 쪽 배터리 이런 것들 좀 발표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좀 넣습니다. 예. 역대 최대 규모인데 한번 제가 정리한 거 한번 보실까요? 예. 정리한 거 보시면은 어떠세요? 여기 전고체 쪽, 2차 전지 장비 쪽, 소재 부품 다 정리해 놨습니다. 예. 리튬 쪽이 그래서 오늘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부품 쪽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을 넣습니다. 여기 좀 아쉽게 에코 엔드림이 세 번째인데 요게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이네요. 그 위에도 2차 전지 장비 피롭틱스 오늘도 움직이는 모습. 전고체 배터리 덕산테코피아도 맨 앞인데 요게 가는 모습. 그쵸? 네. 그래서 정리한 것들이, 제가 정리한 것들이 차트 순별 하는데 뭐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은 각각 뭐가 있습니까? 액면 분할 이슈도 있고 에코프로 BM은 뭐가 있죠? 네. 코스피 이전 상단 이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격태마로 넣어놓은 부분도 있어요. 예.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 박스권 좀 흐름입니다. 예. 그래서 박스권을 돌파하면 좀 더 움직일 수가 있는데, 뭐 강한 어떤 이슈가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EV 쪽 관련 중요한 어떤 행사에서 이렇게 2차 전지 섹터를 모두 차트 한 100여 개 이상을 보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근데 덕산 테코피아 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어제 움직였고, 많은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움직임이기 때문에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리신 분들, 많이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올라오면은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물리신 그 고점 때 영역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그 영역까지 지금 여기서 반등이 여기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평단까지 오려면 좀 기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섹터를 좀 보실지를 좀 생각하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오래 버틸 수 있다 하면 거의 하반기까지 버티시면, 예, 다시 재반등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2차 전지는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 얘기하면서 빨리 얘기 드릴게요. 자, 밑에 보시겠습니다. 미래차 전환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미래차 전환이라 그래갖고 수소차라든가 뭐 전기차로 일반 전통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자꾸 이렇게 미래차 전환으로 업종을 변경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예전에 뭐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전기차 쪽으로 이제 부품을 교체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살아남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 전기차가 될 건데.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도 뭐 저 PBR 섹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자동차 대표적인 기아 현대차도 넣었고요. 거기에 부품주에 코리아 FT 넣었는데, 맨 앞에 넣었는데, 코리아 FT 어제 움직였거든요. 코리아 FT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예. 지금 뭐, 당연히 많은 분들이, 요거 보시는 많은 분들이 뭐, 2차 전지 많이 물리셔 계시고, 계속 보시는 분들 많아요. 네. 뭐, 아무래도 뭐, 저희 이토마토 VOD 봐도 거기 2차 전지라고 뭐, 아니면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라는 제목만 달려 있어도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 프로그램보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금 가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다 보시는데, 현대차가 상당히 빠른 거 아시죠? 예,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가, 전환이 빠르다고요. 예, 업종 같은 것들 자기네들이 지금 뭘 해야지 되는지 빨리빨리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현대차가 글로벌 지금 3위까지 올라오는 원동력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수소차 조금 안 되니까, 지금 글로벌하게 지금 트렌드 아니니까 빨리 뭐 다 접은 건 아닙니다만 빨리 트럭 쪽만 하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전기차에 집중하죠. 그래서 라인을 빨리빨리 확대하니까 신차 많아지니까 어때요? 잘 팔리죠. 그죠? 그래서 도요타, 그다음 폭스바겐, 그다음 3위가 현대 기아차입니다. 엄청난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당연히 악수효과 2차 전지 봐야 되죠. 예. 하지만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어요. 그거는 뭐 누구나 부인 못 하십니다. 그죠? 저 주변에 살 사람들 많이 다 샀거든요. 예. 앞으로 이제 더 배터리 기술이 진일보해서 전기차가 더 값이 싸진다거나 주행거리가 더 확대되면 당연히 다 전기차 삽니다. 네. 하지만 이제 국내에도 마찬가지. 요즘에 다시 내연기관차 다시 찾는 사람 늘었다고 해요.
저 기사 많이 보니까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전기차랑 투트랙 뭐 하는 줄 아세요? 수소차 말고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하이브리드 차. 예, 제가 리포트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랑 그 투트랙으로 하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차, 그래서 관련주가 코리아 FT 뭐 세종공업이었나? 이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코리아 FT 차트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계속 높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저 지금 하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코리아 FT 보시라고. 그래서 월요일 시세 나왔거든요. 코리아 FT. 하이브리드 차로 전차종을 지금 확대하려고 합니다. 요게 또 부가가치가 높아요. 예. 이게 수익성이 좋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당연히 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십시오. 예, 연비 잘 나오고 전기차의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차가 요즘에 틈새 시장으로 뜨고 있습니다. 예, 부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예, 그래서 그쪽으로 코리아 FT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코리아 FT 맨 앞인데 좀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 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자잘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정부의 일정이 있는데 3월에도 계속해서 이제 박람회 일정이 좀 OLED 일정이 좀 있어요. 그다음 밑에 제로 트러스트 하면 이거 보안 쪽이거든요. 보안 이슈도 좀 있는데 드림 시큐리티가 조금 바닥에서 계속 좀 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입니다.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계속 나왔어요. 지난주에도. 근데 그런 거 일부러 제가 자랑 안 했습니다. 자랑하느니 차라리 미래 거 보여드리겠다 한 겁니다. 네. 그 다음 거, 예,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들인데, 모비스가, 중형 가속기 관련해서 일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모비스도 오히려 월요일날 좀 시세가 나왔습니다. 초전도체 쪽으로. 그죠? 좀 다른 종목이 안 갈 때, 이런 일정도 있어서 그랬어요. 네. 그래서 모비스,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예, 근데 좀 모비스가 초전도체 쪽으로 너무 엮여서 저도 좀 꺼림직해서 좀 안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마음 AI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마음 AI도 최신 제품 소개 컨퍼런스가 있는데 박스권에서 조금 이제 내려왔다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너무 하드웨어 쪽이 너무 꽉 잡고 있어서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약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좀 매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거 이제 우리금융지주의 자사주 소각계획 보도 발표 관련해서 제가 좀 적어놨는데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것 중에 제가 좀 좋게 보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 보시는 거 한번 보시고 삼성증권, 대신증권 이런 것도 시세가 나왔을 겁니다. 동양생명도 시세가 좋고 동양생명은 지금 매각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탑픽으로 뽑아놨었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 또 요것이 반도체 좋을 수 있습니다. 안 좋으면 또 안 되겠죠. 예, 계속해서 이슈가 있고요. 뭐 코스트코 실적 발표도 있는데 코스트코 같은 경우 뭐 한다고 해서 뭐 롯데쇼핑, 뭐 이마트 같은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 척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비 침체가 되느냐. 물론 이제 소비 침체가 이제 안 올 거라는 이제 것이 좀 기정사실화 되고 있죠. 경기 연착륙 뭐 아니면 이제 불황은 없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예, 코스트코 실적이 뭐 나쁘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아예 앞으로의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뭐 괜찮으면 뭐 경기 탄탄하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으니 증시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 이제 목요일 일정도 만화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재개정 이슈가 있는데 이것도 좀 자잘하고 조금 추세가 좀 별로 안 좋아져서 저는 좀 안 볼 것 같은데 이쪽이 네이버가 네이버 웹툰이 이제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뉴스가 한번 다시 불거질 수 있으니까 이 종목들은 조금 추적해 보세요.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엔 나혼랩 그 요 게임도 이제 다다음 주인가 예, 넷마블에서 나올 예정이기도 하니까 요런 일정이 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보시겠습니다. 예, 건너뛰어가지고요. 예, PTM 금요일 일정. 네, 좋습니다. 여기 이제 고용 보고서 요게 또 중요한 일정입니다. 고용이 너무 좋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것들 시장 영향 가능성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석유화학 투자 지원 태스크포스 가동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랑 이수화학 넣어놨는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 일부러 넣었어요. 왜냐하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어서 주주총회가 당하고 있으니까 보셔도 괜찮아 보이고요. 예,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좀 좋아서 넣은 부분이 있고요. 네, 다 격태마로 넣고 뭐 차트가 좋아서 넣고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쪽은 아시죠? 진반 등은 중국에 이제 경기 부양 같은 것들이 있으면 나올 것 같고 올해 아마 반등을 시도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나온 것이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를 딱 집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많이 갔죠. 리튬 포러 사이드로 리튬 오늘 좀 움직이는 모습이고, 목요일에 제가 적었던 요런 반도체 쪽은 다 지금 벌써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GST 액침냉각 쪽 좋다라고 했었는데 요런 것도 움직임이 나오고, 6일에는 JEO가 좀안 갔는데 피로티스가 좀 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네, 뭐 아가방 요런 것들 다 아까 보신 것들, 그 다음 것 보시면 수요일 요런 것들, 이게 다 제가 압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타 보시면 제약바이오, 동아ST, 대화제약 요런 것도 상승이 좀 나왔죠. HLB는 조금 전환사채권 관련해서 좀 문제가 좀 있는데, 예, 그리고 S바이오 메딕스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네, 요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오늘 좀 월간 일정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뭐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예, 제가 피디님께 말씀을 못 드려갖고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홍보를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항상. 그래서 수요일 날 4시, 내일입니다. 내일 4시에 또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풀어드립니다. 3월 일정, 뭐 이야기 설명드리고 이런 것들 해요. 그래서 관심 종목도 좀 알려드리니까 오시고요. 저의 매매를 소개하는 곳이지, 뭐 제가 보는 종목들을 얘기해드리는 것은 아니나, 제가 여태까지 라이브 방송 얘기했던 것들 많이 좀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래서 3월 일정으로 시프트업이라는 그런 게임사의 어떤 상장 일정으로 제가 대성창투 보시라고 제가 딱 하나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라이브에서 바로 주십니다. 아, 역시 이토마토 대단하십니다. 정말 팀워크가 대단하세요. 그래서 예, 이렇게 수요일 날 4시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3월 일정에서 제가 저희 이제 멤버십, 저희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도 당연히 따로 드리고, 뭐좀 공개적으로 드릴 거좀몇개 알려드릴 테니까, 3월 일정 알고 싶으시면 오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 부유들이 올라가니까, 부유들이 올라가면 이제 화면 멈춤하고 적은 것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수목금 일정 있는 것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예. 풀 일정들은 제 멤버십 분들한테 다 공개해드리고, 이제 주말마다 이제 브리핑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압축해서 한두 종목만 봅니다. 여러 종목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정 말고도 월간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저의 매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봐야 될 어떤 뭐 이슈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제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소개를 이제 앞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꼭 2시 신의 한수, 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